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아우. 네. 저희가 이번에 예쁜 어떤 그런 컨트롤러 시리즈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멜로디언이 왔죠 지금. 네,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사실 저는 집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셋업을 해서 쓰거든요. 뭐 보통 이제 애초에 막 건반 뭐 크게 한 요 정도 되는 거에다가 뭐 노브 있고 막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애초에 밑에 이제 컴플리트 컨트롤 88 마크 2가 있어요. 그 88 해머터치의 기본 그냥 피아노랑 똑같은 구조의 큰 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책상 위에는 뭐가 있냐면 얘보다 오히려 더 가볍고 컴팩트한 건반수는 얘보다 조금 많긴 한데 건반 이거보다 더 작은 정말 그 멜로디언 같은 느낌의 이런 애가 하나 딱 위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찍을 때는 이 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주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밑에서 건반 꺼내는 거죠. 꺼낸 다음에 건반으로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럴 때 아무리 자기가 88건을 쓰시는 분이라도 88건이라는 게 뭐 맨날 앞에다가 특히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계신 분 있잖아요. 옆에다가 놓고 계신 분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허리를 돌려야 가까이 다가가고 마우스 이렇게 하는 이 귀찮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갖고 앞에다 놓는 건데 앞에 놓았을 때는 이 밑에 이렇게 여는 서랍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스탠드를 해놓고 저 안으로 밀어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꺼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짜 정말 딱 하나 간단하게 둥두둥 뭐 이런 걸 찍고 싶다거나 뭐 심벌 하나 탱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마우스로 찍으려니 기분이 안 나.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나 꺼내려니 이것도 너무 번거로워. 그렇죠. 그럴 때 책상 위에 무언가 하나 미니 컨트롤러가 있으면 88건이 있는 분들도 정말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못했죠? 조만간 저도 하나 사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귀찮아서 귀찮아. 네, 저 위에다가 늘 놓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뭐 일하러 뭐 출장 가야 할 때 요것만 네. 딱 들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늘 그 자리에는 저는 얘보다 더 작은 친구가 책상 위에 35건짜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정도의 멜로디언 사이즈가 이게 실제로는 정말 여행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썼던 미니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행용으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커요. 어디에다 넣기에 좀 큽니다. 캐리어 같은 데다 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동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실제로 정말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닐 때 안 거슬릴 사이즈는 아닌데 요 정도면 진짜 안 거슬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의 뭐, 마지노선이다. 뭐 멜로디언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뭐 이렇게 맞다면 좀 들어갈 수 있을 법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거보다는 조금 왜냐면 요 케이스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 케이스도 요 케이스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요 선을 갖고 다니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장점이자 단점인 게 요거 때문에 부피가 살짝 커져요. 그렇습니다. 선을 뭐 잘 챙겨 다닐 수도 있는 네. 건데. 자, 그래서 미니랩과 마이크로랩 이렇게 저희가 오늘 연속으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요거를 사이트상에서 한번 볼게요. 깔별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까만색, 오렌지색, 파란색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25건 휴대용 키보드 컨트롤러 109,000원. 자,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25건반 키보드 컨트롤러 마이크로랩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만나볼게요. 네, 이거는 자, 슬림키 25건 그 다음에 옥타브 홀드 미디 채널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 피치밴드 스트립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용 고무 쉘 그리고 일체형 USB 케이블 요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미니랩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랩 라이트와 UVI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네, 스튜디오 8트랙 스튜디오 8트랙이고 주네요. 음악을 만들기 어렵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케이블 키보드 안에 있는데 자, 키보드 안에 케이블을 넣는다. 요게 바로 여기 가장 큰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자, 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외관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네. 자, 마이크로랩 오렌지 외관 살펴볼게요. 요것도 역시 25건이에요. 딱 네. 건반의 느낌은 미니랩과 거의 동일합니다. 요쪽에 네 가지 버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옥타브 체인지와 그리고 요 모듈레이션 피치 밴드 요거 터치로 잘 구동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짜잔,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숨어있다. 여기에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어서 케이블을 굳이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내장형인데 실제로 뭐 딱히 뭐 내장형이라고 할 건 아닌 게 요거 여기서 이렇게 잡아 뽑으면은 요거 빠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맞춰갖고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요렇게 뭐 이게 답니다. 어차피 우리 다시 연결할 거니까 하지 말고 네. 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냥 요
패킹은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옆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700g짜리 네. 아주 편안한 포터블 키보드. 이쁘다가 끝이죠? 끝. 자, 이게 진짜 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꼬리를 말고 다니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의 휴대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 2, 3, 4 이렇게 조작부가 나와 있는데 스마트 컨트롤, 그 다음에 터치 스트립, 슬림 사이즈 건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체형 케이블. 사실 일체형 케이블이라고 하나 케이블 빠집니다. 뺄 수 있습니다. 보여드렸죠. 자, 다양한 컬러로 취향 저격. 저희는 오늘 오렌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날로그 랩 라이트와 UVI 그랜드 피아노, 그 다음에 비트위그 스튜디오 8트랙 이런 레코딩 네.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그 미니랩 사면 이거 말고 에이블턴 라이브를 주죠. 네. 에이블턴 라이브 라이트를 줍니다. 자, 마이크로랩 색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렌지. 이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 네, 이렇게 예쁘네요. 되어 있어요. 자, 뭐 이것 말고는 사실 특이사항은 없고요. 없습니다. 네, 무게는 770g이다. 가지고 다닐만하죠. 네, 엄청나게 가볍다. 사이즈는 413mm, 130mm, 37mm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투리아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가 할 게 없어요. 네, 저희는 그리고 미니랩 할 때 이미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잘 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드럼입니다. 드럼은 어차피 이게 없죠. 이 패드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반으로. 어때요? 터치감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전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딱 그냥 미니 건반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날로그 랩을 또 아날로그 랩이라고 그랬죠? 네, 네. 아날로그 랩을 다시 한번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랩. 자, 이번에는 올간에서 뭐 블랙 벅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음흠. 지금 옥탑을 내려놨는데 원상복귀 시키고요. 어차피 여기서는 저게 안 되니까 피치 밴드가 안 되는 소스였으니까 네. 신스에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볼게요. 소리 좋다. 어, 이거 되게 진짜 써먹을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아이고 귀신이 나올 것 같죠? 좋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어요. 자, 요렇게 잘 구동됨을 확인해 봤고요.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딱히 리뷰할 게 없고 그냥, 네, 그냥 연결 잘 연결 되고 요런 기능이 있고 네. 터치감 괜찮다. 그리고 25번이다. 뭐 이 건반의 최고의 리뷰는 이쁘다. 이쁘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쁘다. 어차피 요거는 그것도 안 들어가요. 그 서스테인 페달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뭐 버스 파워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쑥 넣고 쑥 넣고. 자, 오늘 또 저의 옷 색이랑 또 비슷한 색깔이네요. 약간 좀 느낌 있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이쁘다는 거. 네. 이 오늘 리뷰는 사실 뭐 기능 뭐 이런 거 보증보다 이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쪽에다가 싹 끼워 주시는 것만으로 정리 완료. 이쁘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이거. 근데 이렇게 갖고 가는데 역시 케이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했는데 갖고 왔는데 이게 뽑혀 있다 이러면 진짜 큰 낭패죠. 그렇죠. 없다. 어쩔 수 없지만. 네. 자, 이런 데다가 후드 같은 데도 이렇게 안에다가 안 들어. 자, 이렇게 오늘 마이크로랩 같이 보셨고요. 770g의 무게로 여러분들 진짜로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 사이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랩은 이쁘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